세하. 네, 펭수를 따라서 세하. 세상이 오랜만이죠. 네, 세상이는 아 요즘 갈수록 너무 이뻐져가지고요 미치겠습니다. 진짜 너무 이뻐요. 네, 지금 좀 힘 없어 보이죠? 네, 세상이가 감기에 걸렸어요. 네, 세상이는 지금 감기에 걸려서 이렇게 옷도 두 겹으로 껴 입었습니다.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나 아프간 하운드처럼 이렇게 얼굴 길쭉하게 생긴 아이들 있죠. 이 친구들이 좀 추위를 잘 타요. 추위를 잘 타는 이유가 선천적으로 이 열을 내는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되게 추위를 잘 타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센터로 이동해 오면서 세상이도 야외 배변으로 거의 바뀌어 버렸어요. 거의 자기가 나가고 싶을 때 마당을 나갈 수 있다 보니까 추운 데 있다 따뜻한 데 있다 추운 데 있다 따뜻한 데 있다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올 겨울에 벌써 두 번째 감기가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조금 힘이 없어요. 출연하기 힘들어? 강아지들 감기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죠. 강아지의 감기는 사람한테 없는 것일까? 콧물 난다. 이거 보여주세요. 좀 세상에 콧물 나. 콧물 나. 감기 때문에 보세요. 보이세요? 어떡해. 코 찔찔이 됐어. 보이죠? 보이죠? 여기. 좀 아빠 닦아줄게. 닦아줄게. 우선 세상이가 콧물 흘린 김에 증상. 이거는 사실 지금 이제 코감기죠. 아직 심하지 않은 정도예요. 아직 심하지 않은 정도고 뭐 많은 아이들이 처음에 뭐 콧물만 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기침. 그러니까 스니징이라고 재채기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정말 무리처럼 목감기가 걸리면 기도가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강아지들 목을 살짝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살짝씩 쳐보세요. 한다. 그러면 목감기에 걸렸을 가능성이 큰데 지금 우리 세상이는 코감기. 그러니까 코에만 콧물이 조금 나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약 먹고 있어요. 네, 이렇게 강아지들 감기 걸렸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거나 아니면 궁금해하시는 게 강아지의 감기는 사람한테 없는 것인가? 사람의 감기는 강아지한테 없는 것인가인데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없습니다. 안 없습니다. 네. 이게 되게 복잡해요. 대부분의 바이러스나 세균들은 특정 종에 맞게 진화해 왔어요. 특정 종에 맞게. 이 리셉터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우리 몸 안에서 딱 달라붙어서 감염될 수 있는 구조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세균,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게 있죠. 사람과 동물이 같이 걸릴 수 있는 병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감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 독감 바이러스와 사람의 독감 바이러스가 서로 교차 감염되지 않아요.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건 있겠죠. 우리가 조류 독감을 왜 무서워할까요? 원래 조류 독감은 조류한테만 걸리는 독감이었어요. 근데 이게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사람한테 옮길 수 있게 된 거예요. 백신도 없고 사람도 처음 만나보는 바이러스라 그게 걸렸을 때 상당히 심각하게 아플 수 있어서 우리가 조류 독감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지만 바이러스라는 게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강아지의 감기가 사람한테 옮을 가능성 나중에, 지금은 없습니다. 나중에 바뀔 수도 있고요. 사람의 감기가 강아지한테 옮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강아지들 감기 걸리지 않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사실 감기 걸리면 우선 병원 가야 되고요. 근데 그 전에 감기 걸리지 않게 하고 감기 걸렸을 때 조금 빨리 낫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가습기입니다. 가습기. 가습기 빵빵하게 틀어주세요. 우리 사람도 겨울에 집안 건조해지면서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코 따갑고 목 칼칼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강아지들은 코 안쪽이 훨씬 더
복잡하게 생겼고 습기도 많아야 되는데 건조해져 버리면 감기에 훨씬 더 잘 걸릴 수 있어요. 저희도 센터 내에서 가습기 열심히 틀어주는데 아무래도 세상에는 그게 좀 모자른가 봐요. 더 열심히 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습기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집 강아지가 방금 세상이 보이는 것처럼 콧물이 난다거나 기침을 한다거나 재채기를 한다거나 식욕이 떨어지면 우선은 병원 가서 진료 받아보시고 약을 처방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한테 옮기지 않으니까 어린아이들한테도 옮기지 않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감기 걸린다면 치료에 전념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세상에 가고 싶어. 이제 갈래? 응? 인사는 하고 가야 돼. 네가 새하루 인사를 했으니까. 네. 그리고 감기 예방하는 방법. 예전엔 필수 독감이 아니었는데 인플루엔자 독감 이제 해주세요. 네. 거의 필수로 생각하시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서울 예전에는 지방에만 터졌었는데 요즘 서울에서도 서울과 경기도 근방에서도 터지고요. 강아지 독감 같은 경우에는 전염률이라고 하죠. 만약에 강아지 독감이 있는 아이를 만났을 경우에 걸릴 확률 자체가 거의 100%예요. 그래서 예방을 해주시는 게 좋으니까 만약에 바이러스성 질환들은 겨울에 특히 추울 때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아니면 깜빡하고 추가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꼭 우리 사람들도 독감 주사 맞듯이 강아지 독감도 주사 맞춰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이제 세상이 가고 싶다고 했으니까 인사.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새빠. 아픈데 그치? 아빠가 뭔지 이게 미안해. 약 먹고 있어요 지금. 너무 귀여워. 미안해. 응? 가자 이제.